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대녀 김승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GS 리테일 상품으로 공화춘, 짜장하고 짬뽕 이거는 좀 자주 먹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한 거 이 공화춘 유산슬 라면. 보통 우리가 유산슬 하면 중국집에서 유산슬은 보통 따로 나오잖아요. 면으로 나오질 않고 그 유산슬이 따로 나오고 보통 우리가 밥에다가 얹어 먹든지 그냥 먹든지 하잖아요. 이 유산슬은 잡탕밥 있고 보통 중국집 메뉴들이 그런데 이 유산슬이 라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유산슬은 왜 메뉴에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또 이제 이 유산슬 라면이 얼큰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큰할 것 같진 않아서 짬뽕도 추가를 했고요. 근데 지금 나 걱정되는 게 이게 아주 매운 짬뽕이에요. 나 그냥 짬뽕으로 왔는 줄 알았는데 아주 매운 짬뽕이네요. 네. 하나 잘못 골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저 오늘 밤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화춘 짜장컵. 네, 공화춘 짜장 이거는요. 네, 아무래도 짬뽕에 대한 약간 중화적인 느낌으로 먹게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공화춘 짜장만 용기가 이대로 가고 있어요. 자, 어차피 제가 공화춘 짬뽕의 맛은 무난하게 얼큰한 맛이었던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 오늘 아주 매운 거 이거 생각 계획이 없었는데 사고 보니까 이거 아주 매운 짬뽕이네. 아, 지금 당황하는 요소가 생겼고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종류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 짜장은 이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되는 용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리를 이 짜장을 먼저 시작을 하고 아마 짬뽕하고 유산슬은 천천히 가겠네요.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화춘 짜장은요, 일단은 물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짜장 스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과립형 스프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다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짜장 풍미유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짜장 두께는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짬뽕. 내가 아주 매운 짬뽕으로 갖고 올 줄은 생각은 못했는데 여러분 살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포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짬뽕을 노말 짬뽕으로 바꿀 생각은 없기 때문에 블럭하고요. 풍미유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매운 짬뽕이 아마 분말 스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짬뽕이 면이 가늘어졌어요. 옛날엔 면이 짜장하고 똑같았거든요. 꽤 가늘어졌고요. 유산슬. 솔직히 유산슬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분말 스프가 있고요. 분말 스프 아마 하얀 라면 가능성이 높고 네, 조미유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건더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공화춘 짬뽕 같은 경우는요, 네, 건더기가 따로 있진 않아요. 건더기는 그 짬뽕 블럭에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짬뽕 블럭을 가로 쪽에서 그냥 올리면 블럭은 똑같아요. 블럭은 똑같고 이 분말이 뭐지 매울 것 같은 저 한 번은 먹어봤어요. 근데 용기가 바뀌고 나서는 아주 매운 짬뽕을 안 먹어봤는데 이번 오늘 한번 용기가 바뀌고 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유산슬 라면의 분말 스프 한번 보여주자면
뭔가 향은 향은 좀 특이할 것 같은데. 네. 일단 향은 조금 약간 그 독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미유 스프. 아, 이거는 제가 가위를 갖고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미유 스프는요, 여기 가위를 써서 근데 보통 조미유는 뭐 조리 후에 드세요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저는 보통 그냥 조리 중에 넣어요. 조리 중에 넣고 그냥 그 전자레인 그 가열을 하면서 저는 녹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녹이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조미유는 그렇게 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미유는 다 넣도록 하겠어요. 일단 그리고 저는 분말스프 빠꾸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되더라도 전 책임 못 져요. 내일 김광현 선발 더블헤더인데. 자, 그러면요 저는 이 세 종류의 라면들을 다 끓여서 오도록 하겠어요. 네, 다 조리를 해왔는데 이 두 개가 이 짬뽕하고 유산슬이 좀 조리가 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짜장이 되게 짜장면이 이제 더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이거는 끓인물에 그냥 5분인데 전자레인지가 안되고 이건 끓인물에 4분을 냅둬야 되는데 전자레인지가 가능해서 전자레인지를 해봤는데 그냥 똑같이 전자레인지를 안할걸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전자레인지로 하면 면발이 좀더 맛있기는 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한건데 자 일단은 제일 자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 자 유산슬 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국물은 진짜 근데 딱 한 번 더 먹으면 끝날 것 같아. 자, 겁나 뜨겁네요. 역시 전자레인지 하면 단점이 뜨거워. 자극 이런 거 1도 없고요. 국물 한 방울. 그냥 조금 그냥 짭조름한 국물이에요. 그냥 짭조름한 국물 같고. 자, 그 다음에 유산슬보다 좀 더 짭짤할 것 같은 자 짜장면 한번. 근데 공화춘 짜장면들 생각보다 짭짤하진 않아요. 그냥 그 짜장 소스?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그 3분 짜장보다는 덜 자극적이에요. 이빨에 왜 껴있어?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공화춘 노말 짬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주 매운 짬뽕으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자, 아주 매운 짬뽕.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숨을 잘 쉬고 빨아먹으면 네, 먹을만은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국물을 한번. 지금은 괜찮은데? 국물 한번 더 먹어볼게요. 왠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먹다 보면 매워지겠지. 먹다 보면 아마 매워질 거예요. 이게 입에서는 당장 매운맛이 안 올라오더라도 저는요 장에서는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이 매운 짬뽕은 아주 매운 짬뽕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유산슬을 먹으니까요. 유산슬을 먹을 때도 약간 칼칼한 느낌이 올라온다. 약간 유산슬을 제일 먼저 먹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혹시나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짬뽕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짬뽕에 너무 그 약간 아주 매운 짬뽕이 조금 매운 향만 자극적으로 좀 더 넣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산슬은 여러분들이 그 나물에 그 볶음을 먹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유산슬은 뭔가 좀 국물이 졸여지면서 볶음면스러운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유산슬에 막 버섯도 있고 막 좀 여러 가지 건더기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게 썰어놓은 느낌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유산슬에 들어가 있는 그 유산슬 그 특유의 그 나물 있잖아요. 그 나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게 아쉽네요. 벌써부터 평가 점수 깎여 내려가는 소리. 이 연출된 소리에 이거 뭐냐고. 여기 연출된 소리에 막 청경채도 있고 막 별의별 뭐 나무들 뭐 맛살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없어요. 버섯, 당근 뭐 이런 거 정도밖에. 그리고 뭐 파 조금 썰어져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조금 여기 공화춘 짬뽕도 그 블럭에다 다 그냥 그 퉁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블럭도 사실은 블럭 그냥 그 야채 썰어져 놓은 거 그걸로 끝이에요. 뭔가 해물이 안 보여.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공화춘 짜장을 물을 너무 많이 버렸어. 물을 너무 탈탈탈탈 다 버리니까요 그 짜장을 비벼 놓고 나서 조금 뭔가 이렇게 그 붙어가고 있어.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 먹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짬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밥까지 말아서 다 이제 건졌어요. 밥까지 말아서 싹싹 먹었는데 짬뽕은 바닥까지는 안 긁어 먹은 이유가 아주 매운 짬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이제 매운 향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 이걸 다 먹었다가는 제 장이 오늘 밤에 저를 아주 잠버뜨게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먹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아주 매운 짬뽕이라고 하는데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했다 보니까 그냥 매운 향이 좀 약간 공중으로 날아간 것 같아요. 살짝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주 매운 짬뽕을 진짜 매운 거 자신 있는 분들만 좀 도전하시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덜 매워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웬만하면 아주 매운 짬뽕 말고 그냥 짬뽕 드세요. 맛은 그게 더 좋아. 굳이 그 평가를 하자면요 이제 아무래도 공화춘 짬뽕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덜 자극적인 유산슬 라면을 만든 것 같아요. 뭐 짜장도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는데 그리고 유산슬을 보통 그냥 그 우리 중국집에서 먹을 때는 그 나물에다가 볶음에다 먹잖아요. 근데 면에다 먹는 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몰라 중국 공화춘에서는 여기 공화춘에서는 진짜 그 유산슬도 그 국물에다가 면 퐁당 빠뜨려가지고 주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겪어보는 유산슬은 네 볶음의 형태였어요. 볶음의 형태로
뭐 밥에 얹어서 먹거나 어쨌든 뭐 나물, 야채, 나물 뭐 각종 해물 건더기 뭐 이런 걸 그 집어서 먹는 그런 거를 제가 유산슬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물론 유산슬을 우리가 자주 먹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으려면 뭐냐 그 짜장이라든지 짬뽕이라든지 뭐 기스면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면류, 밥류 뭐 이런 거를 먹지 보통 요리부에 있는 이 유산슬을 잘 먹진 않잖아. 아 물론 그 탕수육 먹듯이 정말 탕수육 시키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유산슬 시켜서 드신 분들한테는 예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탕수육 반대. 네 유산슬도 유산슬 저는 누군가 시켜주면 먹어요. 누군가 시켜주면 먹고 제가 혼자서 유산슬을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뭐 그냥 뭐 먹으면 맛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중국식 그 과실주 있잖아요. 그 고량주 그 중국의 그 고량주 막 마시고 막 그럴 때 가끔 마시는데 그러니까 중국집에서도 가끔 마시는데 중국집에서 고량주 마시면서 보통 이 기름진 안주도 먹잖아요. 뭐 유산슬이 그렇게 덜 그나마 좀 덜 기름져요. 유산슬은 뭐 깐쇼새우 뭐 깐쇼새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얼큰한 짬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계속 먹어가면서 그 중국집에서 술을 마시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그쵸 그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사실 그래 중국 우한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서는 전혀 관계 없어요. 왜냐면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분들이 이제 화교지만 이미 그 세대가 몇 세대 흘렀기 때문에 뭐 그래 지금 시국에는 뭐 별로 관계가 없겠고 근데 조금 야외 나가기 그렇잖아요. 거기서 배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천 바닷가까지 가려면 인천 앞바다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같은 인천이라도 인천 앞바다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고요. 제가 집이 인천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 제가 작년에 차이나타운에 살짝 발만 디뎌본 적은 있어요. 컨텐츠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뭐 공화춘 뭐 아니면 뭐 차이나타운에 뭐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이번 현재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끝나겠지? 뭐 올해는 살짝 포기했고 뭐 언젠가는 끝날 거라 생각하고 뭐 그때 나중에 제가 이 차이나타운에 뭐 중국 음식점에 뭐 협찬을 받든 뭐 제가 스스로 가든 뭔가 이제 갈 일이 생기면 그때 또 맛있게 먹방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